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5년여 만에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 당선의 주도적 역할을 해준 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반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생전에 많은 노력을 해준 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변혁과 통합, 개혁과 통합을 외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우리 가슴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저에 들린 반전 총장 일행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30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전 총장의 봉하마을 방문은 5년 1개월 만입니다. 섭섭함을 간접적으로 내비쳐왔던 유족과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덕담을 나눈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서로 덕담 나누고 청와대에서 이제 사무총장 선거 당시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걸 중심으로 서로 뭐 말씀들 나누시고 그러죠. 한편 노사모와 여성노동단체 회원 30여 명은 반기문 전 총장이 봉하 묘역을 참배할 자격이 있느냐며 구호를 외치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